네, 오늘 뉴스원 기사로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네요. 강남 식당 실내 흡연 중국인들 안 된다 말해도 무시하고 뻑뻑이라는 기사입니다. 강남 식당에서 그 중국인들이 이제 요즘 또 대거 몰려오면서 한국이 방문한 중국인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대변을 두고 무단 횡단을 하는 데 이어서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공부를 사고 있다.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게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. 아니, 도로에서 대변을 봤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. 그렇게까지 설마 그랬을라고. 그것은 원시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을걸요? A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저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.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.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. 중국인 아줌마도 그 중국 사람한테다가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웠다는 거예요. A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게재하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.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고 신고해봐라. 반항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분노했다.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. 컴플레인이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. 음식이 나오고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.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중국에서 애교 수준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보통인가 봐요.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. 식당 주인이 잘못한 거다. 담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말안 들으면 서비스 더 이상 못한다고 내쫓아야지. 그래도 버티며 영업방해로 경찰 불러야지. 아무데서나 똥 싸고 담배 피우고 아주 여기저기다가 XX를 한다. 미개하다.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걸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라는 반응을 보였다.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. 금년구역에서는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나의 정치 코멘트는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금지된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. 중국이뿐만 아니에요.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나가서 국가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남의 나라 흉볼게 아니에요. 해외에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해요. 이거 보면서 중국의 위상이 떨어지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그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, 또그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죠. 그 한국 사람이 가서 참 전철에서 사람을 위험한 사람을 구하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수도, 생명을 구해줬으니까. 그리고 또 이제 나쁜 짓을 하면 그게 그 나라의 망신이 되죠. 그래서 다한 사람 한 사람 해외 나가면 외교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제대로 그 나라 법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인데요. 강남 식당 실내 흡연 중국인들 안 된다 말해도 무시하고 뻑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